안녕하세요, 박하이디입니다. 누가 궁금해 하는지도 궁금한 저의 근황을 전하러 왔습니다.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뭔가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그냥 뭔가 갑자기 영상이 찍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밤 12시 50분인데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고요. 유튜브 영상을 4개월 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오페어 할 때까지만 딱 그렇게 영상을 만들고 안 했던 이유는 왜 안 했을까요? 일단 영상은 진짜 많이 찍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호주 워홀 하면서 찍은 영상만 거의 1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오페어 이후에 그 너무 좀 문명과 떨어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전자기기와의 접촉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페어 이후에 친환경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지냈어요. 뭐 화장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전기도 없고, 그런 곳에서 조금 특이한 일반 삶과는 다른 대안적인 그런 삶을 살아보면서 한 두 달을 보냈고요. 근데 너무 행복했어요. 막 페인트 칠하면서 내 방 꾸미고 자원봉사 하면서 살고, 이야기 보따리가 진짜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프리멘탈에서 두 달 동안 지내다가 뭐 이런저런 일이 이제 생겨가지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서호주 로드트립을 했어요. 이렇게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퍼스부터 에스퍼런스까지 이렇게 돌았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웨스트 코스트 잠깐 돌고 한국 와서 지내다가, 그리고 한 달? 3주? 그 정도 있다가 다시 동호주로 넘어갔어요. 이번에 이제 서호주 아니고 골드 코스트에서 시작해서 브리즈번에서 2주 정도? 브리즈번에서 막 일 구하고 이럴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친구랑 놀고 아는 이제 학교 동기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렇게 같이 좀 얹혀 살다가 너무 눈치도 보이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일을 찾아서 번다버그로 갔습니다. 근데 절대 번다버그는 가지 마세요. 일단 저의 기준에서 번다버그는 정말 적자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페이슬립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제가 워킹 호스텔은 아닌데 어쨌든 워킹 호스텔 개념에 쉐어하우스에서 살았는데 정말 정말 적자였어요.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어서 들어온 그 다음날에 노티스를 내고 2주 동안 이렇게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일을 구했어요. 일을 구해서 타운즈빌로 올라갔어요. 이제 한참 그때가 한참 추운 시즌이라서 이제 저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딱 운 좋게 본다버그보다 위에 있는 타운즈빌에서 일자리가 구해져서 타운즈빌에서 이제 두 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일만 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타운즈빌은 되게 조용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 그러니까 시티인데 시골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곳이요. 아, 정말 너무 말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무튼 타운즈빌에서 그렇게 두 달 동안 일하고 나서 왜 그렇게 저는 정착을 왜 그렇게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막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계속 이렇게 쏘다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운즈빌에서 끝내고 이스트코스트 동호주 로드트립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케언즈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히치를 했어요. 히치 갖고 이제 여행을 하면서 계획은 멜버른까지 내려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호주 이렇게 있으면 케언즈 여기 있고 멜버른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타즈메니아가 최종 목적지였는데 여행을 시작하고 나서 갑자기 또 사정이 생겨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한국에 있습니다. 호주 생활은 정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오페어 할 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후로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다양한 경험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꽤 많아요.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 차근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가 궁금해할지도 모르는 저의 근황이었습니다. 다시 호주에 갈 생각인데 아직 비행기표는 안 끊었고요. 가게 된다면 아마 여행을 할것 같아요. 아마 타즈메니아? 그렇습니다. 혹시 번다버그 농장 일이나 타운즈빌 정보나 그 외에 프리멘틀? 그 외에 히치하이킹 로드트립 같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